원래 이 자리가 도대체 뭐였느냐 했더만 조선시대 공동묘지였다는 거죠. 네, 한국사 신명섭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용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시대 한양천도와 연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산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용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해당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요 제목은 제가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자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누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따서 용해당 대통령 시대다 이렇게 됐는데 자. 청와대가 국방부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도 말하더라고요. 자, 대통령은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 자, 그랬다가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게 용산으로 간다 그랬죠. 청와대 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제가 살펴본 경향신문 칼럼에서 새로 시작된 정권은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칼럼을 보다가 이 문구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용산을 갔는지.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노자도덕경 3장인데 제가 평상시에 대단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좋아하는 구절인데 봤더니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성인 지치, 성인의 다스림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해설을 해보니까 이러함으로 성인의 다스림은 자, 그 다음에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더니만은 자, 심, 요 글자는 알겠네요. 요 글자, 마음심자죠. 마음심자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운데, 이건 배예요, 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 의지를 말하는 거겠죠. 의지를 말하는 거고, 골, 뼈를 얘기하는 건데, 뼈를 얘기하는데, 자, 노자 도덕경에 따른다면, 허기심, 그 마음이겠죠. 그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을 허, 비우고, 실기복이라고 했으니까, 그 배를 뭐하라? 채워라. 배를 채워줘라.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워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그 다음에, 자, 약기지 강기골. 그 뜻을 약하게 하여, 뜻을 약하게 하여, 뼈를 강하게 한다.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제가 처음에
당연히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의미를 제가 파악을 못했죠.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또 이게 전문 영역이니까 제가 함부로 설명했다가 또 실수할까봐 제가 열심히 책을 뒤져보다가 어떻게 하는 거더라?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김용옥 선생님의 노자와 21세기. 인간의 마음과 뜻이란 것은 간사하고 저멋대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큰 뜻을 세워라. 자,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살다 보니까 전 별로 훌륭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도 꾼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큰 뜻을 가진 사람과 자, 저는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비교될 때 참 초라하더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도덕경을 봤더니만은 마음을 비우고 뜻을 약하게 하라. 이 저희가 당연히 생소와 처음에 다가오지 않았겠죠. 자, 김용옥 선생님의 책을 봤더니만은 인간의 마음과 뜻이란 것은 간사하게 이를 데 없다.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 쓸데없는 일을 벌리기 좋아한다. 자, 그러나 그것은 나의 뼈를 갉아먹기만 하는 피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유명한 사람들이 또는 뛰어난 정치가들, 욕심 많은 욕망 있는 정치가들이겠죠? 자, 뜻인 일을 했다고 하는 많은 자의감은 때로는 하잘거두는 유의적 문명의 장난의 한 굴레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노자와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유의, 무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노자의 이 얘기를 읽다가 어느 순간 사실 제가 깨달은 건지 제가 깨달았으면 저게 꽤 괜찮았을 텐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지 또 누구의 강의를 들었는지 이게 그냥 어느 순간 제 생각으로 자리 잡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노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네 마음을 비우고 뜻을 약하게 했을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마음과 그 뜻인데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제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면 춘추전국 시대로 가자 이거야. 자 춘추전국 시대 이후 진시황제의 천하통일이 있었죠. 제후들의 큰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들어봤을 텐데 그 춘추전국 시대 이 혼란의 시대죠. 이 혼란의 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자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자 이 진나라의 진시황제인데 이 진시황제는 내가 처음으로 중국 천하를 통일했다. 그에 걸맞는 나의 칭호를 불러줘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전까지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이다. 그러면 자 사망오제에서 중국의 뭐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럼 황제라 하겠다. 근데 난 제일 처음 시작했으니까 나를 시황제라 해줘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천하 통일을 이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춘추전국 시대 수많은 제후들이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큰 뜻을 품었단 말이야.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안정시키겠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정말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왔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죠. 이 춘추전국 시대 이 제후들의 큰 뜻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은 허구한 날 전쟁터에 끌려가야 됐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아 노자의 말은 그 말이겠다. 그건 네 생각이잖아. 누가 천하를 통일해달라 그랬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한간 너의 욕심에 불과하고 네 뜻에 불과하더라 이거야. 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욕심을 비워라. 네 욕심을 비우고 백성들의 배를 채워라. 네 쓸데없는 뜻을 집어치우고 백성들의 뼈를 단단하게 하라. 우리가 소박한 원시 공동체의 삶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을 거야. 신석기 시대 암사동에 또는 미사리에 모여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아침에 해가 뜨면 온 가족들이 일어나겠죠. 그때 가족관계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시부족 공동체가 살았을 텐데 자 암사동에서 일어나서 미사일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오늘은 뭘 먹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는 산에 가서 멧돼지 잡아올게. 누군가는 그렇다면 나는 물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볼게.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도토리를 주워올게. 이러고 온 식구들이 흩어지겠죠. 오후가 되면 다들 모여서 뭐 할까? 큰 뜻을 세우고 뭐 심각한 남북통일 얘기나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그냥 그저 함께 가족이 모여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그 발달한 문명 속에서 사회재산이 발생하고 거기서 인간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욕심이 생겨나고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천하를 통일하겠다, 뭐 하겠다, 큰 뜻을 세우고 이것이 전부 다 세상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난데없이 용산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산시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에게 자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다시 경향신문 칼럼으로 갔다면은 물론 국가를 이끌 지도자에게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소명의식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명은 도대체 누구의 소명이었느냐 이거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얘기하고 의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때 신문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이건 자신의 신념이란 거죠. 나의 신념이야. 자신의 신념으로 멀쩡한 전국의 강대를 파헤치고 난리를 부리죠. 멀쩡한 한강을 자기 멋대로 바꾸기 시작하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단 말이야. 도대체 누구의 신념이냔 말이야. 자, 우리가 정치인을 선거를 통해서 뽑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 근데 뽑아놨더니만 지 신념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자, 노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노자를 찾아간다면 노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네 욕심을 비우고 네 뜻을 굽혀라. 그리고 국민들의 배를 채우고 국민들의 뼈를 단단하게 하라. 사실 먹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삶이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삶이 아니겠느냐. 저는 노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길일까니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 위대한 영대륙의 비결이 뭐니? 뭐를 많이 매개이지 뭐. 예?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오늘의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얘기. 그 용사는 거기가 아니다. 그 용사는 거기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산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공간 집무실을 우리가 마련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왜 용산이냐 이거야. 똥꼬집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도대체 누구의 똥꼬집이냐 이거야. 자, 이 용산을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것을 잠깐 보고 갈 것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청와대가 과거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관저가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산은 다를 바가 없죠. 용산은 일제강점기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고 조선군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조선 총독 관저 용산에도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죠. 데라우찌 총독이라고 자 일대 총독이었는데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데라우찌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1910년 조선에 와서 한일 강제 병합을 했던 통감이었죠. 그리고 그가 총독이 되는데 이 데라우찌가 봤더니만은 여기 원래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여기 이쪽에 앞에가 한강이거든요. 경치가 아주 근사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뺏은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용산에도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 관저가 있던 자 청와대에서 그 부끄러운 역사인간 새로운 곳으로 오겠다. 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용산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거기는 용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대통령께서는 자꾸 소통을 얘기하시는데 소통은 말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뭐 한다고 해서 소통이란 건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의 철학과 실천의 문제죠. 용산 이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견해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당선인과 몇몇 측근 인수위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절대로 아닌데 가버렸으니까. 그럼 용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지난번 강의에도 보여줬지만 청와대 개방 행사를 하는데 꽃을 들고 들어갔죠? 복숭아 꽃이라고 알려졌는데 왜냐면 청와대에는 귀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이 있는 용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용산에는 용이 와야 하는데 그 용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의주를 물고 와야 된다. 근데 그 용산은 그 용산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용산은 용이 있는 용산이 아니라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귀신들이 잔뜩 묻혀있던 조선의 공동묘지였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은 둔지산 일대예요. 둔지산. 그럼 둔지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됩니다.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인데 이렇게 한양도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글씨가 잘 안 보겠지만 여기에 백악이다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청와대 쪽이에요. 청와대 경복궁 쪽이 이렇게 있고 이게 남산이 됩니다. 이렇게 남산이 되는데 남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면 요쯤에 대충 이태원 쯤인 것 같아. 이태원이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여기 둔지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용산입니다. 용산인데 자 그런데 이쪽에 경복궁이니까 인왕산이 있죠. 이쪽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용산.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두 글자죠? 그죠? 한자를 그냥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아 두 글자구나. 아, 두 글자구나. 여기는 둔지산인데 아 세 글자구나. 그럼 여기가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양화진. 양화진이니까 지금 양화대가 대충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은 지금 알고 있는 용산이 이쪽 용산이 이쪽 용산인데 원래 여기는 용산이 아니고 진짜 용산이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이 자리가 뭐 도대체 뭐였느냐 했더만 조선시대 공동묘지였다는 거죠. 조선시대 공동묘지인데 그러면 이 조선시대로 살짝 우리가 넘어가 보니까 자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고 그러면 한양 도성을 이렇게 쭉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는데 자 우리가 도성 내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성저심리라고 들어봤습니까? 성저심리 이렇게 도성이 있으면 이렇게 도성이 있으면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 외곽의 성저심리다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성부가 되는데 그러면 이 도성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려면 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져야 되고 등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주변 지역에서 채소도 공급되고 그러면 집을 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집을 지려면 나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옛날엔 또 돌도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 성저 심리에서 아, 이 도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구나. 자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딱 봐도 요 안에는 무덤을 조성하면 안 돼요. 왜 무덤을 조성하면 안 되냐면 그러면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여기다 계속 무덤을 지으면 이게 도시가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보통 우리가 무덤을 조성할 때는 어디다가 조성합니까? 보통 산에 하잖아요. 산. 그러면서 우리가 산에 무덤을 둔다 그래서 산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임금이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무덤을 싹 조성하게 되면 여기다 무덤을 조성한단 말이야. 여기다 무덤을 조성하면 위에서 임금을 뭐 하는 꼴이 되는 거야? 내려다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조선에서 그래도 왕조 시대에 지조는 왕인데 그건 이 왕을 내려다보는 건 이건 맞지 않다 이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덤을 조성할 수 없으니까 이 성 안에서는 무덤을 두거나 또는 어떻든가 나무를 한다든가 이건 다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외는 있었습니다. 예외는 있었는데 옆으로 잠깐 셀까요? 서울에 가면 서울시청 있지 않습니까? 시청 건너편에 덕수궁인데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정동인 거 알아요? 덕수궁 쪽이 정동이란 말이야. 정동인데 원래는 여기가 정릉동이었죠. 정릉동. 정릉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정릉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정릉은 저쪽에 미아리곡에 넘어서 지금 국민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정릉동인데 원래 정릉이 여기 있었던 거야.
이게 이성계의 부인이죠. 둘째 부인. 둘째 부인 강씨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태종 이방원이 그 새엄마를 싫어하잖아요. 그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성계는 그 둘째 부인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었죠. 그 둘째 부인이 이제 그 왕비가 죽으니까 도서관에 이렇게 둬가지고 궁에서라도 어떤가 저 멀리 왕비를 보고 싶었던 거였겠죠. 근데 이제 태종 이방원이 새엄마를 싫어하니까 이 정릉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게 조선시대 도서관에 있었던 하나의 예외적인 무덤이 되는 겁니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그러면 이 도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덤을 그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무덤을 조성인데 자, 비공식으로 조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재밌는 지명들이 쓱 나올 텐데 여러분 이쪽에 서대문 쪽에 가다 보면 애오개역이라고 들어갔습니까? 애오개. 애오개역인데 애오개 뭐 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개다. 아이고개다. 그럼 아이고개에서 애오개가 됐다 하는 내용인데 뭐 이게 조그만 우리가 아현이라 그러잖아. 아현. 아현인데 큰 고갯마루가 있고 여기는 작은 고갯마루인데 자, 한 일설에 따른다면 아기들 무덤이 있었다 이거야. 아이들 무덤. 아이들 무덤이 많았다. 애오개가 되는 것이고 또 한쪽은 이쪽에서 도성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쪽 동대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광희문 쪽에 나가서 이쪽에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잔뜩 무덤을 조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조선왕조 500년 내내 아하 요 일대가 뭐였구나. 요 일대가 무덤이었구나. 그러면 이걸 항공사진을 쓱 보니까 여기가 이제 남산이 되겠죠. 남산이 되고 요 일대가 조선왕조 500년의 무덤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용이 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청와대에 복숭아꽃을 들고 갈 것이 아니라 용산에 갈 때 복숭아꽃을 들고 갔어야 된 거겠지.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용산 일대는 둔지산인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고단한 삶을 마친 자들의 안식처로 둔지산은 옛 서울의 공동묘지였던 것이었죠. 근데 이 둔지산 일대가 어떻게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1904년 러일전쟁이 터졌죠.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고 일본놈들이 우리에게 한일의정서를 강요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 러일전쟁을 어떻게 뻥쳤느냐.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황인종과 백인종의 전쟁이다. 그래서 황인종을 대신해서 우리 일본이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와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우리 일본이 싸우는 것이니 전략상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하게 해줘. 자, 그렇다면 이 대한제국의 안녕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완전 생 거짓말이죠.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럼 대한제국의 안녕을 보장하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전략상 필요한 기지를 뭡니까?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군사기지를 지멋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문구야 글을 쌓여 보이지만 사실은 다 뺏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잠깐 현대로 와서 한미 상호 방어조약이 있죠. 지금은 미군이 들어와 있죠. 미군은 어떻게 되냐? 미합중국이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것을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100년 전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자, 하여간에 이렇게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일본은 결국은 자기들 멋대로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일본이 이 한일 의정서에 따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한 것이 서울 용산뿐만 아닙니다. 용산, 평양, 의주 이렇게 나오는데 용산 일대 300만 평, 평양 일대 393만 평, 의주 자, 기차가 신의주까지 의주까지 연결되잖아요. 그게 경의선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경의선에 연결될 때 평양역이 있어야 되고 의주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대 또 280만 평. 그러니까 도합 천만 평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평양 의주는 문제지만 자, 대한제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면 이 용산 일대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공동묘지인데 우리가 조선시대 조상님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기록을 봤더니만은 그때 부랴부랴 조사했는데 사유전답 논밭이겠죠. 논밭은 뭐 이만큼 있었더라. 그 다음에 가옥이 1176호 정도 있었다. 아마 요 조사는 아마 거의 정확했겠죠. 이 정도면 뭐 금방 통계식을 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무덤이었죠. 자, 무덤인데 이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쌓인 무덤인데
500년 동안 만든 무덤인데 그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에 117만 7,308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느 세력을 다 세우고 있었겠어. 그냥 아마 조사했던 관리가 대충 봉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평당 해가지고 몇 기 있으니까 이 정도 나왔겠다. 하여튼 엄청난 공동묘지였다는 거죠. 자,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일본 놈들이 그냥 다 쓸어버렸던 거야.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지금 보광동이라고 들어왔습니까? 보광동? 이 둔지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둔지산 일대 둔지미죠. 이 양반들은 전부 다 이제 그때 주민들은 보광동 쪽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용산 일대를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만은, 요게 이제 한국 용산 군용 수용지 명세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용산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요, 용산 지역 전문가께서 계시더라고요. 용산 지역사 연구자 김천수란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어렵게 일본에서 찾아낸 이제 희귀한 자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살펴봤더만은, 조선인 마을과 무덤 등의 현황 등을 조사했다. 1906년이죠. 1906년 아직 나라 망할 때가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요 일대가 되는데 요게 좀 흐릿하긴 하지만요. 흐릿하긴 하지만 요 일대 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무덤이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역시 경성급 용산도 1923년 이렇게 나와있죠. 일본 주둔군의 흔적이다. 그러면 그 많던 이제 공동묘지가 다 사라지고 이 용산 일대 누가 주둔하고 있는 거야? 일본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용산 이렇게 행정구역명이 지나왔는데 일본 군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은 아, 원래 용산이 아니구나. 그럼 원래는 이제 둔지산이다. 근데 원래 둔 하면 느낌이 어떤 게 들죠? 군대가 주둔한다. 이런 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군대가 주둔한다. 그 아마 정확한 건 아닌데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도성 바깥에 요 일대 조선시대도 군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남영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남영동? 그럼 우리가 저쪽 서울역에 내려오면 남영동인데 숙대 건너편에. 그럼 남영동이니까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군영이다. 이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동명의 유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둔지미 마을 일대인데 요게 이제 일본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요게 이제 신용산이 되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용산역이 있고 신용산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봐. 그러면 이제 둔지산 일대다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일본 놈들은 점령 후에 사방이 훤히 잘 보인다. 뭐 당연히 이제 그게 어쨌든 산이니까 올라갔다면 남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강까지 쫙 이렇게 펼쳐져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이 잘 보이는 산이다 하면서 일본 놈들은 지들 멋대로 사방견산이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경성 주둔 24단 40여단의 주둔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 일대 일본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이쪽을 용산정이다 일본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해방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해방동이다 이렇게 불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명을 이제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용산동으로 불리게 됐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원래 용산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용산은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지금 용산이 여기란 말이야. 원래 용산은 요 옆쪽이에요. 요 옆쪽. 그래서 쭉 나오는데 이쪽에 가다 보면 여기 용산역이 있고 용산 전자상가가 있죠. 전자상가가 있고 고대 효창공원이 있고 이쪽 일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 일대 가면 지금 요즘 지명이 용강동, 용문동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만리제부터 한강까지 쭉 내려오다가 산봉우리가 낮은 산봉우리가 내려오다가 한강변에서 딱 고개를 쳐든다 이거야. 자, 그래서 한강변에서 머리를 쳐든 용머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또 사료를 찾아봤습니다.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유영원의 동국 여지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동국 여지지인데, 자, 여지란 말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땅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땅이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동국은 어느 나라? 동쪽 나라겠죠? 그럼 중국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자기들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사에서 보통 동국,
동국 이런 말이 나면 아 중국 동쪽 우리나라구나. 그 다음에 여지, 여지란 말이 있죠. 아 이건 땅이구나. 그건 우리나라 땅에 관한 기록이겠죠. 동국 여지지. 자, 그 다음에 동국 여지 승남. 요 책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선 성종 때 동국 여지 승남 요게 싹 나오고 그 다음에 중종 때 이걸 다시 개정하게 되는 거예요. 좀 보완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동국 여지 승남 하면 중종 때 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봤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게 보이네. 자, 용산 도성 서남쪽 구리에 있다. 무악산의 남쪽 줄기가 서울을 감싸고 돌다가 강변에서 끝나는데 용산이라 그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봐. 서울을 우리가 쓱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왕산, 남산 이렇게 되는데 무악산은 인왕산 저쪽 바깥에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쭉 흘러와서 용산이라 그런다 했고 그 아래가 용산포가 된다. 이렇게 됐죠? 자, 한편 봐. 여기 동국 여지 승남의 기록을 봤더니만은 잠두봉, 용두봉, 용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용두봉인데 자, 일제에는 용산이라 하였는데 양화도 동쪽 언덕에 있다. 여기서 양화도는 어디를 말할까? 지금의 양화진 쪽이겠죠. 자, 동쪽 언덕에 있다. 그러면서 이 용산의 위치를 이렇게 자, 밝히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용산이 원래 여기가 아니고 이쪽 역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산의 아픈 역사를 살펴보니까 자, 한말 한일 의정서 이후 일제가 용산을 강탈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강탈한 그 지역에는 일본군이 주둔하게 됐고 일본군 사령관 숙소가 있었고 또 역시 조선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지금 국방국 앞쪽에 자, 해방에는 미군의 기지가 됐는데 용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아픈 역사 중에 또 우리가 용산에 가면 또 이태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태원인데 이태원을 봤다면 이태원, 이타인, 이태원 이게 뭐지? 했단 말이에요. 한자로 말을 보니까 이태 다르다는 말이죠. 뭐가 다르다? 태가 다르다 이거야. 태가 다르다. 무슨 소리야? 자,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당시에 그쪽에 절이 있었는데 운종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여기에 여승들만 있었던 거야. 우리가 여승들을 비군이라 그러죠. 이 일본 놈들이 여승들에게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떠나가 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애비 없는 자식들이 잔뜩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태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한편은 이타인이잖아요. 이타인. 그 다른 사람이란 뜻이잖아. 자, 임진왜란 때 귀한 일본 놈들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왜군들이 모여 살았다 그래서 이타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 조선 효종 임금 때 조선 후기 17세기가 되겠죠. 거기에 배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얘기야. 배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태원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는 얘기죠. 용산 일대 또 남영동 아까 내가 남영동은 얘기했네요. 남쪽에 병영이 있었다. 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어쨌든 자, 그 일대 일본군의 군영도 있었으니까 그 남영동이란 지명이 유래된 것 같고 용산을 살펴보니까 자, 조선 총독의 관저가 있던 청와대 때에서 이제 새로운 용산 시대. 결국은 대통령 그 인수위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 청와대는 그 옛날 조선 총독이 있던 데다. 그러면 용산은 없었느냐? 그냥 앞뒤가 좀 맞는 얘기를 좀 하시라 이거야.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고 뭔가 이유를 제대로 대야지. 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또 승질이 날라 그러는데. 자, 봅시다. 원래 통감부죠. 통감이란 말은 뭡니까? 을사늑약 이후에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단 말이야. 그럼 통감. 자기가 통치도 하고 감독도 하겠다. 이또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오죠. 그러면서 처음에 있었던 데가 남산 쪽이에요. 남산 쪽인데 우리가 강제로 나라 뺏기고 조선 총독부는 남산 쪽에 있었다 이거야. 그 남산 쪽에 이렇게 해서 남산 외성대 관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지금 회원등 근처란 거예요. 회원등 근처인데 해방 이후에 소리 소문 없이 그 알 수 없이 사라졌대. 50년대, 60년대 철거된 걸로 보이는데 남산 일대 총독부 관저가 있었고 아까 제가 지도상에 보여줬을 때 데라우치가 용산 한강변이 아주 경치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또 관저를 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봐봐. 총독부 관저는요. 청와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었던 거야. 용산에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독부 관저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와대 자리에 있던 옛날 조선 총독부 관저가 됩니다. 옛날 조선 총독부 관저가 되고 요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는
미 군정장관 하지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걸 경무대로 불렀죠. 경무대.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윤보선 대통령이죠. 총리는 장면이었고 윤보선 대통령인데 윤보선 대통령이 자 경무대 하니까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곳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죠. 이걸 자 푸른 지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윤보선 대통령 때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은 이렇게 했던 거죠. 요 앞쪽에 경복궁 앞쪽이죠. 경복궁 근정전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조선 총독부 건물 큰 걸로 이제 경복궁 앞을 막았던 것이었고 결국은 저 뒤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총독 관절을 두면서 경복궁을 앞뒤로 뭡니까? 막으면서 경복궁을 맥을 누리는 형세를 띠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조선 총독부 건물인데 얘는 1926년에 완공된 겁니다. 1926년이었죠. 자, 1995년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없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95년이면 자 한번 세봅시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는단 말이에요. 1945년에 해방을 맞으니까 1995년 아하 해방 50년이구나. 그럼 이 해방 50년을 통과하는 대통령이 당시에 YS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것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의 의견이 치욕의 역사지만 치욕의 역사도 역사니까 그래도 남겨야 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하나의 의견은 딴 데로 옮깁시다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없애 폭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건 버리장머리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우리는 오늘 옛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역사적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전 70년 동안 조선 전국인 경복궁을 가로막고 선 채 우리 민족의 정기를 억눌러온 옛 조선 총독부의 상징인 중앙돔 상단첨탑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가슴에 뭉쳤다가 팍 털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옛 중앙박물관의 휴게실로 쓰이던 건물의 마지막 남은 벽면이 사라지자 지난 70여 년 동안 그늘에 가리워졌던 북악산과 경복궁의 모습이 시원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게 폭파, 실제로 진짜 폭파인 줄 알았어요. 폭파인 줄 알았는데 전 한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수업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아이 또 건축 전문가들이 있어. 와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폭파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폭파 공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당시에 했던 게 이걸 폭파를 해버리면 뒤에 경복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폭파 공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쓰러져 내리면서 우리가 느꼈을 때 폭파하는 걸 느꼈다 그랬는데 폭파 공포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아 다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고 한편 김영삼 대통령 마찬가지죠 아까 봤던 경무대죠 이게 조선 총독 관저였단 말이야 역시 김영삼 대통령이 야 없애 없애 그래서 1939년에 만들어졌던 이 총독 관저가 총독관저가 자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역시 없어졌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청와대는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 좁다.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푸른 지붕을 얹었죠. 그래서 이걸 청와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 용산이 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용산은 저쪽 용산이었구나. 저쪽 용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용산은 원래는 아니었구나. 조선시대 뭐였다? 공동묘지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옛날에 조선의 임금이 결국은 한양으로 온 것 같고 자 임금의 집무 공간인 이제 궁궐을 이제 한양 땅에 조성하게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청와대나 대통령 집무 공간이 되겠죠. 자, 한양 도성 건설인데 태조 이성계가 출발시켰죠. 그리고 아들인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완성되는데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성계 태조 실록을 봤다면은 정도전에 나오죠. 정도전에게 궁궐 정각의 이름을 적어보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정도전이 이렇게 말하죠. 신이 살펴보건대 궁궐이란 것은 임금이 정사를 펼치는 곳입니다. 사방에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엄하게 하고 존엄성을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 명칭을 아름답게 하여 보고 감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도전이 경복궁 건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 올리게 되는 거죠.
또 옆으로 셉시다. 청와대, 블루하우스. 이거 철자 제대로 쓴 건가?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라고 그러죠. 외신 기자와 당신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꾸 용산으로 가신다니까 그 이름을 뭘로 할까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당선인이 뭐라냐? 피플즈 하우스로 할까요?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피플즈 하우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피플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인민이에요. 인민관? 좀 순화시키면 국민관. 사실 원래 링컨 대통령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국어, 영어 시간에 배울 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요 인민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왜냐하면 people이란 말은 그냥 사람, 인민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인민에 의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이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잘 안 쓰죠. 최근에 또 약간 사족을 보신다면 5월 1일은 메이데이죠.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날, 노동절 하니까 조금 좌파적인 색깔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의 날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근로자의 날. 난 이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아, 공부를 좀 똑바로 하든가. 근데 북한도 이런 말을 써요. 어떤 말을 쓰냐? 북한도 근로대중. 북한도 어떤 말을 써요? 근로대중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서 또 근로자의 날 또 딴 거 바꿀 거야?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노동자라 그러면 좀 빨갱이 좌파 같고 근로자 이렇게 말하면 우파 같으냐?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피플이라는 말을 쓸 때도 아 원래 의미가 사람, 인민이구나. 다만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 용어 사용해서 우리가 좀 꺼려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좀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청와대 백악관 인민관 하는데 청와대 사실 이거 이름 이상한 이름이에요. 청와대는 푸른 기와잖아.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푸른 기와를 덮은 대다 이렇게 되는데 대란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아까 얘기했을 때 원래는 경무대였죠. 경무대. 그래서 경무대의 썰이 어떤 얘기하냐면 경복궁과 경복궁의 경 그다음에 뒤로 쭉 가면 그 뒤에 문이 신문문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의 경 경자와 경복궁 후문인 신문문에서 무자를 합쳐서 경무. 그렇잖아요. 근데 그 경복궁 뒷자리가 좀 이렇게 도톰하게 높았던 모양이에요. 높아져가지고 그걸 경무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바꿨단 말이야. 윤보선 대통령이 한문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저 우리가 요즘 시대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자 국어사전을 찾아봤다면 대라는 것은 흙이나 돌 따위를 쌓아 올려서 사방을 볼 수 있게 만든 두툼하게 만든 곳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또는 물건을 떠받치거나 올려놓기 위한 받침이 되는 기구. 나와 있죠? 읽어볼까? 우리가 감시대, 단두대, 망대, 봉수대. 아, 봉수대. 좀 높잖아요. 시상대, 전망대. 아, 그럼 전망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데잖아요. 자, 한편 가판대, 개수대, 국기, 계양대. 자, 우리 마트에 가서 계산대, 당구대.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당구대. 자, 세면대. 아, 그런 말이구나. 그죠? 그럼 대라는 것은 뭔가 두툼 터 올린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 자, 첨성대 있잖아요. 경주에. 경주에 첨성대는 이렇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별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놓은 거잖아. 그러면 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축대. 축대 들어봤잖아. 아, 뭔가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산대. 여러분, 산대놀이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궁중이나 아니면 조선 후기 송파 산대놀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장사꾼들이 모여드니까 장사꾼들이 모여들고 그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항상 그런 데는 호객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장시에서 시골 장날 서커스 다 노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면 요즘 그 길 가다 보면 무슨 그 길 개업하면 그 왜 있잖아요. 막 바람 풍선이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풍선 걸어놓고
가끔은 또 이쁜 그 알바하는 분들이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그 옛날 성파나 시골 장시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산대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산대놀이를 하면 이제 막 그 탈춤을 추고 이러면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좀 대를 쌓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무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 대라는 것은 원래 건물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터나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터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이름이 아니라고 원래. 그 건물 이름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윤보선 대통령 때 푸른 기아를 엎은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청와대는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뭐 이름을 잘못 지은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대라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거나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럼 청와대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의 뜻대로 국민들을 위해 잘 일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어쨌든 용산시대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뭘로 간다는 거야? 피플즈하우스? 아직 정한 건 아니겠죠. 마치 자꾸 미국 쫓아가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도전은 어떻게 했느냐? 자, 이성계가 이름을 줘보쇼 했단 말이야.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 김영민 배우. 정도전 아주 멋있게 연기했죠? 정도전이 도시를 설계하는데 정도전은 당시에 고려시대 유행했던 불교가 있었고 풍수가 있었고 그리고 풍수 사상과 더불어 예언, 각종 예언 사상이 있었죠. 정도전은 조선을 유교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유교적 이상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도전은 괴력 난신이 거처할 곳을 아예 없애버리려 했다. 한양 도성을 정도전이 설계하고 구성하면서 이상한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전에 그리고 이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것이었지. 모든 공간 요소를 공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삼봉 정도전은 공적 건물과 공적 기관으로 한양을 구상을 하고 이것은 왕인 이성계조차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력과 권력을 명확하게 경계선 위에 구분하여 궁궐을 조성했는데 국력과 권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경복궁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복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궁궐이란 말을 써요. 궁궐이란 말을 쓰는데 임금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임금이 있는 공간을 갖다 이걸 궁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쪽이 이제 뭐가 될까? 이렇게는 이걸 갖다가 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삼봉 정도전은 경복궁을 조성할 때 경복궁을 하나의 축선에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 여기가 이 제일 가운데야. 이걸 우리가 중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중전마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궁궐의 제일 중간에 있다 중전마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왕의 공간이 있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공적인 공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는 왕의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이렇게 구분해내면서 또 이 축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반을 거의 잘라놨잖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궁궐 얘기를 한번 하게 되면 창덕궁과 경복궁을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하면 되게 재밌을 텐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 삼봉 정도전은 이처럼 어떻습니까? 이런 공적인 것을 분명히 중시했단 말이야. 왕이라 할지라도 뭐하지 않았다?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삼봉 정도전이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경복궁에 이름을 짓는데 큰 복을 모시리라 그래서 경복궁이라 그랬다 그러고 강령전 강령 임금도 잠자야 되죠. 강령하시옵소서.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날 일도 잘할 거 아니야. 자 동쪽에 어떻습니까? 서쪽 동쪽 소침인데 연생전 경성전. 자 봄에 어떻습니까? 만물이 생하게 되는 거잖아. 가을에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랬나 보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복궁 가장 큰 건물이죠. 이게 근정전이죠. 조선 왕실 500년을 지탱했던 거예요. 그 뒤에 어떻습니까? 임금의 집무실인 사정전이 있습니다. 사정전인데 볼까요? 근정전 서경에 말하기를 경계하면 걱정이 없고 법도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편안히 노는 자로 하여금 나라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편안히 노는 자로 하여금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라. 나라의 일이란 것은 하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한 것이다. 어진 일을 구하는데 부지런하고 어진 일을 쓰는데 편안히 한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라. 임금의 직무실인 사정전이죠. 4. 생각하다는 얘기잖아.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사람답지 않은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사람같지 않은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기에 화폐 이르게 되고 국가정사를 다 망치게 된다. 왜 그런 사람같지 않은 놈들을 옆에 두고 있느냐? 진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경에서 말하기를 생각하면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정도전이 경복궁에 이름을 짓는데 근면 성실하게 부지런히 정사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신하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임금은 어디에 가서 요 뒤에 사정전에 가서 또 열심히 생각하면서 임무를 보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생각하고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된다. 근정전, 편안히 노는 자로 하여금 나라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의 일을,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는 삼봉 정도전을 봤을 때 늘 근면하게, 늘 생각하면서 이게 조선 왕조 500년을 이끌었던 나름대로 통치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편으로는 비판도 많이 받지만 그 500년을 끌고 있었던 저력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임금이 있었느냐. 다시 고려 말로 가겠습니다. 고려사 신우 열전, 신우. 고려 우왕을 얘기하는 거죠. 고려 우왕을 얘기하는데 우왕은 당시에 혁명파에 의해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공민왕의 아들이니까 고려의 왕이니까 왕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우가 돼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우왕을 신돈의 자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사가 기록되면서 신우열전 이렇게 기록되는데 신우열전 외적이 순천을 침구하였다. 3월이죠. 우왕이 도성 동쪽에서 사냥판을 벌이고 다음 날에도 사냥판을 벌였다.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임금은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사냥판을 벌이고 다음 판에 또 사냥판을 벌였다. 너무 많아요. 우왕 6년의 계산만 갖고도 얘기하는데 우왕이 술에 취해 놀면서 난리가 났어. 우왕이 술에 취했는데 우왕의 장인인 채영 장군 있죠. 채영의 원수들을 거느리고 외적의 친구에 대비하였다. 또 볼까? 또 우왕 6년이야. 외적이 쳐들어왔어. 계룡산으로 들어갔어.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어요. 외적이. 근데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왕은 대궐대에서 허방대를 파놓고 유인에 거기다 빠지도록 하는 등 장난질로 즐거움을 삼았다. 또 볼까요? 또 우왕 6년이야. 또 우왕 6년인데 그 유명한 이름 채무선 있다. 채무선. 화포로 왜구를 격파했잖아요. 여기 채무선이 외적을 추격하여 납포하게 됐다. 근데 우왕은 뭐 했다는 거야? 닷새 동안 사냥판을 벌이면서 매를 얹고 나가면서 환관과 젊은 내수들 하여금 뭐뭐하게 했다. 우왕이 길거리를 쏘다니면서 활로 개를 쏘아 죽이고 그 후로 노상 개와 닭을 쏘아 죽이는 바람에 도상 안에 있던 개와 닭이 거의 씨가 말라버렸다. 무슨 얘기냐? 이 미친 우왕이 말을 타고 도성을 막 달리는 거예요. 뭐 도성 안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임금의 말이 달리는데 깜짝 놀라 다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리는 우왕이 거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뭡니까? 화살을 쏴서 닭과 개를 하도 해가지고 어떤가 씨가 말라버렸다. 자, 그 다음 또 봐요. 외적이 우왕은 어떻습니까? 말대를 풀어놓고 별짓을 다 했다. 또 볼까요? 우왕이 군수배를 들이고 궁궐 뒤뜰에서 무슨 짓을 했다. 자, 외적이 운병을 부살랐다. 이태조 이성계가. 그러면 지금 봐봐. 각지에서는 왜구가 출몰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왕은 계속 술 먹고 장난질하고 술판을 벌이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도 있네. 우왕이 임치 등을 데리고 민가 동네에서 술을 먹으려면 궁궐에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나왔다는 거야? 민가 동네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참새를 잡아 담장 밑에서 구웠다. 왕이 정무를 보지 않고 날마다 민가의 동네에서 말을 달리며 닭과 개를 때려 죽였지만 아무도 바른 말하는 없었다. 아무도 가난하는 자가 없었다.
우레와 번개가 쳤다. 우레와 번개가 쳤다. 왕이 하니까 우레와 번개가 치고 우레가 쳤고 안개가 끼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왕인 줄도 모르고 욕설을 퍼붓자 우왕이 피해 달아났다. 불을 보듯 뻔하죠. 외적이 쳐들어왔다. 외적이 쳐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네. 책엔 전하께서 날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 의장과 경호를 내팽개치고 민간을 쏟아내시니 행인들은 용안을 뱉고도 그 신분을 모르고 그저 불량배라만 여기고 주상께서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셨는가. 백관들도 하늘만 멍이 쳐다보면 몰래 탄식할 뿐. 아니 술을 먹는데 왜 민간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나오는데 결국은 신하가 말하는 거지. 임금의 한 몸에는 백성의 기쁨과 근심 그리고 사직의 존망이 달려있습니다. 좌사가 그의 말을 기록하고 우사가 그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거죠. 지금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론이 해야 되죠. 언론이 기록을 하는데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옷이 어떻다 뭐하다 전부 다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잖아. 말 한마디라도 그럴 때면 천하의 비수문을 사게 되고 행동 하나라도 실수하면 두고두고 우환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신하가 걱정하는 것이지. 자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 거동하실 일이 있으면 막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내외의 경호를 완비해 규범에 따라 의장을 갖추시고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왕은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우왕이 예쁜 여자와 마주치자 민가로 끌고 들어가 음행을 했다. 우왕이 이종덕의 기생첩인 매화를 빼앗아 갔다. 이제 완전히 망조로 가는 거죠. 사헌부에서 상소했다.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상소했네. 우리 선왕들께서는 침식을 잃고 정사에 힘썼으며 앞선 임금들은 침식을 잃고 정사에 힘썼고 삼봉 정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근면 성실하게 근정전. 마치 늘 나라를 다스리는 생각해라 사정전. 늘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늘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지 않고 반드시 기릴과 기람했는데 의장과 경호를 마련하여 다음 고등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외적의 친구하는 통해 나라가 난리 났어. 앞으로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긴박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때야말로 전하께서는 매사에 조심하고 힘껏 노력하여 해야 됩니다. 그 군소배를 데리고 함부로 궁 밖으로 나가서 놀러다니 술 먹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리를 안 된다.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몰랐습니다. 강의 준비하느라 몰랐는데 대통령께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이 900만 원이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할인해서 450만 원? 그 뉴스는 맞는 겁니까? 그리고 2차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1차, 2차를 드셨네요. 물론 술을 드실 수 있죠. 술을 들 수 있는데 술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술 좋아하는 대통령?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막걸리를 먹고 있네요. 살아있었으면 지금도 이러고 계셨을 것 같은데 엄청 술을 좋아했대네. 애주가였답니다. 이제는 원 없이 먹어도 되네. 그런데 이 애주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 같으면 마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대통령은 술 대신에 청와대 만찬시에 와인잔에 포도주스를 건배했다는데 술 못 마십니까? 하니까 이 술 좋아하는 양반이 멋있는 얘기만 하네. 이런 거 보면 좀 너무해. 혼자만 멋있는 척 다 하는데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판단력을 잃으면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끝나고 이렇게 열나 드시는 거죠. 고려 우왕은 미친 듯이 먹었죠. 왜구가 쳐들어오는데도. 다시 갑시다. 긴강이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노자로 갑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봤더니만 성인의 다스림은 성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성인의 다스림은 네 욕심을 비우고 네 대도하는 의지를 약하게 하고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백성들의 뼈를 강하게 하라. 정치인의 잘못된 소명의식.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명의식이냐 이거예요. 그 소명의식이 분명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다시 노자의 얘기를 가르치고 주고 싶은데 욕심을 비우고 잘못된 똥꼬집을 버리고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백성들의 뼈를 단단하게 하라. 이게 노자가 다시 21세기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